그룹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또 K-POP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. 제 옆에 40대 분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. 강수영님이 탄생했습니다. 이 얘기 진짜 있었는데. BTS와 시장 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과 모든 나이대의 아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문화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서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갖고 있을까? 이제 인문학자로서 굉장히 그 전율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.